직접품과 간접품을 자유자재로 버튼 하나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카세트 에어컨은 천장에 선취된다는 특성상 제품의 관점보다는 공간의 일부로서 인테리어에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녹아드느냐가. 현재는 6대 기류로 딱 지금 컨펌이 됐지만 실제 15대 기류까지 사실은 저희가 리스트업을 하고 연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 저희가 6대 기류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은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분석해서 고객에게 진짜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게 검증됐던 기류 중심이고 6대 기류를 통해서 차별화된 기류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그 고객들이 원하는 기류가 나에게 바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내용과 180도 반대로 나에게 바람이 왔으면 좋겠다.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사무실에 저희 일반적으로 보면 에어 가이드를 설치해서 사무실에 내 머리 쪽으로 바람이 안 오게 막 설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문제가 실제 바람이 오게 원했을 때는 다시 올라가가지고 뗀다든지 하는 번거로움도 있고 바람이 안 오다 보니까 그쪽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슬이 맺히는 현상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어 가이드 기류를 기본적으로 탑재해서 구현하는 기술 그리고 또 교회나 강당 같은 경우 청구가 5m 이상 되는 높은 곳에는 이제 천장형 카세트 에어컨의 기류가 바닥까지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천장까지 그 기류를 바닥까지 도달하기 위한 개구부를 좁혀서 듀얼벤을 통해서 바닥까지 바람을 도달하게 하는 그런 기술들이 실제 구현됐을 때 사실 참 만족스러웠고 듀얼벤 카세트가 이번에 업계 최초로 한방사출 신형상 3D 펜을 개발해 적용했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그 한방사출 펜은 성형기에서 한 방에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이음새가 아주 부드럽고 아까 기존의 방식의 3D 펜에 나온 돌기나 이런 저항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연결부가 아주 부드럽고 저항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율도 좋고 소음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풍량, 저소음 그러면서 전체 제품의 높이는 유지하는 이런 설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베인이 고장났을 때 실제 기존에는 판넬 전체를 간다든지 했었는데 지금 듀얼 베인은 베인이 고장났을 때 스크류 두 개만 풀고 베인 모듈을 빼고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다는 서비스 편리성을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버튼 하나만 있으면 에어 가이드로 막을 수 있고 또 버튼을 누르면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품과 간접품을 자유자재로 버튼 하나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에어컨을 제안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지금 상업용으로 개발됐는데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그 거실이나 방에 잘 때 에어컨이 내 안 돼 직접적으로 와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가정용으로도 이 기술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향후 이제 출시될 예정입니다. 청구가 낮은 공간에 설치가 되거나 직접적인 바람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간접품을 선호하는 그런 고객들은 윈드바이저라는 일종의 바람막이를 설치를 해서 사용하시게 됩니다. 근데 이게 설치가 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깨끗한 디자인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셨다 하더라도 굉장히 지저분해 보일 수 있습니다. 듀얼베인 같은 경우는 내측에 크리스탈 베인을 적용을 해서 별도의 구조물 설치 없이 직접품과 간접품 모두 제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보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자연품마저도 함께 제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천장에 설치된다는 특수성과 사이즈가 굉장히 큰 제품이기 때문에 세련돼 보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자체의 두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천장과 이렇게 맞닿는 이렇게 천장과 끝단이 만나는 부분이 굉장히 슬림해 보여야 이 제품 두께가 너무 두껍지 않아 보이는 그런 특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이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용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을 하면서도 깨끗한 외관을 유지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쟁사의 다소 기계적인 외관과는 다른 부드러운 라인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앞서 말씀드린 윈드바이저와 같은 그런 복잡한 구조물 설치도 없이 깔끔한 디자인을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세트 에어컨은 천장에 선취된다는 특성상 제품의 관점보다는 공간의 일부로서 인테리어에 얼마나 더 자연스럽게 녹아드느냐가 핵심 가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굉장히 시원한 비례라든지 천장에 더 밀착된 그런 초슬림 디자인이 트렌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